일단은 자유한국당이 너무 앞서 나갔죠. 자기네들이 막 언론에 너무 노출이 돼갖고 어떻게 보면 민주진영에서 지금 여러 정당들이 뭐 정치개혁 주권자 국민회의에서 만드는 정치개혁 연합, 연합, 그다음에 시민을 시민을 위하여, 위하여, 그다음에 열린민주당, 예. 열린민주당 이렇게 해갖고 뭐세 개는 제가 볼 때는 뭐 통합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곳으로 뭉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오히려 이제 카드를 먼저 보여준 미래 한국당 오히려 이제 이쪽이 연합만 된다 그러면 통합만 된다 그러면 지지율 50% 만약에 이상 정당 투표율이 받게 되면 오히려 미래 한국당의 꿈이 사라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비례전쟁? 일단 그 정해진 비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판에서는 이러나 저러나 보수 무조건 30%는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찍은 40% 현재 우리 당 지지율이죠. 40%가 있는 거고 중간에 30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의 싸움인 건데 그이 40이 사실은 맨 왼쪽이 아니고 우리 왼쪽에 정의당이 있습니다. 여기는 민주당이랑 공간을 나누는데 골수정의당은 5%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5%는 선거 때만 정의당을 찍어줘 5%가 있습니다. 이제 10%냐 5%냐 싸움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여기에다가 일부 다른 뭐 민생당 등을 섞으면 민주당이랑 정의당이랑 이 전체 비중이 한50% 정도로 저희가 짐작을 할수 있고 여기서 지금 시민을 위하여가 주장하고 있는 그 플랫폼 정당 형태로 다 모일 수 있다면 정의당은 안 모이는 걸로 정했으니까 네, 정의당 정의당은 이제 아예 제외하고 예, 장로는 정의당은 놓았으니까. 제외하고 정의당은 제가 생각엔 5에서 7% 안팎으로 받고 끝날 거고 그 다음부터 30에서 40% 사이를 그 소위 말하는 시민을 위하여가 말하는 플랫폼 정당에서 가져가서 이것을 의석을 배분하게 될 건데 이렇게 될 경우는 대략 한 그렇게 17석 될지도 모르죠.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17석에서 한 20석 정도 의 의석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각자 나갔을 때 특히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비례 후보를 냈을 때에 비해선 훨씬 더 넓은 열성이라고. 공간을 차지할 수 있고 이것의 결정적인 장점은 26석까지 치고 올라올 뻔했던 미래한국당의 의석을 확 줄이는 효과를 보여줄 수 있겠죠. 열린우리당은 좀 독립적인 변수로 보고요. 그렇죠. 열린우리당, 열린미래당, 열린 뭐죠?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목요일 이후에 좀 굉장히 지금 겉으로는 시민들이 어떤 비례 후보를 뽑고 겉으로는 좋지만 사실 내부 문제를 보면 참 하나도 정리가 안 되고 좀 심각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걱정이 좀 있는데 뭐 저희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그건 뭐 아주 간단한데 열린민주당은 독자적인 후보를 내기로 방침을 정하지 않았습니까? 그 그러니까 독자적인 자기들 후보지만 제가 볼 때는 공천 신청조차 안 받잖아요. 그뭐 오픈 캐스팅으로 산다. 그러니까 그좀제 제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아, 그렇게 해서 열린 캐스팅은 직능별, 직군별이라고 장애인, 여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아는 그쪽의 방식은 누구 한 명의 머릿속에서 나와갖고 사람들에게 인기 투표와 붙이는 형식으로 해갖고 순번정해갖고 비례 주는 거는 그거는 공천이 아니라 사천이죠, 제가 볼 땐. 그 어쨌거나 열린 캐스팅을 통해서 후보들이 만들어지면 그 후보군을 보고 사람들이 아 열린민주당을 찍을 건지 말 건지를 정하는 과정을 밟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3%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그 비례연합정당을 안 찍고 열린민주당을 찍는 사람들도 생기고 이건 이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 둘은 상호 싸우는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상호 싸울 이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뭐 게시판마다 이제 그렇지, 싸울 필요가 의견이 되게 없어요. 다양하게 있는데 그냥 이건 그냥 보시면 되는 문제 같아요. 이번 주말까지 이러나 저러나 아무도 몰라. 그럼 일단 민주당의 당원 투표가 끝나고 민주당의 방침이 정해지는 게첫 번째고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뭐 정치개혁 연합 시민을 위하여를 합쳐서 하나의 단일한 뭔가 플랫폼을 만들어서 녹색당 미래당 등과 같이 할 건지 안할 건지도 봐야 되고 그런 가운데 열린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공천을 캐스팅을 해서 사람들을 뽑아서 낼 건지도 봐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벌어지고 나면 국민들 표가 지지율이 정해질 거고 그 지지율 여하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열린민주당이 5% 아래로 나온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그래 간당간당하다 이런 표는 당연히 이 연합정당 쪽으로 다 몰려올 것이고요 그렇죠. 간당간당할 수밖에 없죠, 지금. 거꾸로
그 공천이 제대로 됐다라고 생각할 사람들이 이쪽으로 표를 더 줘도 되겠다 싶으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이제 뭐라고 지금 따질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보면 이거는 공천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열린 민주당을 지지하는 층들을 보면 정의당이 싫어서 지지하는 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 시민사회에서 지금 손잡고 더불어민주당을 어느 한 곳이랑 손잡게 되면 정의당이 참여를 안 한다고 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참여하는 쪽으로 힘을 실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정의당이 끼어갖고 정의당 공천, 저도 그 비례대표 후보들을 보니까 별로 썩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비례대표 정의당 후보들을 보니까. 그 정의당 때문에 같이 정의당에게 주는 의석이 아깝다. 그래서 열린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건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만큼 민주당을 사랑하고 좀 강한 민주당,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정의당이 참여를 안 하고 시민사회와 민주당이 손을 잡는다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사실 이게 베스트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다 먹을 수 있는 거라서 이거는 시민들이 분열할 거 없이 그냥 정의당이 빠진다 그러면 한 곳에 모으는 게 저는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도 이제 제가 우리 노종렬 우리 선배님 이거 네, 뭐 두 분이 다 좋은 말씀 네. 해주셨고 저는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 지난번에도 우리 진보 계열의 정의당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그렇게 강경하게 참가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하는 결정이고요. 그러나 지금 이제 게시판이나 또 일부 시민들 중에 이렇게 정의당을 또 과도하게 비판, 비난, 욕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지는 말자. 저는 그런 입장이에요. 왜 그동안 역사에서 보면 지역에서 연대하고 후보 양반적도 꽤 많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심상정 대표님이 사실 탄핵이라는 두 글자는 굉장히 실수하신 거고 잘못하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 우리 민주당 지지자나 저도 정의당에다가 펴주기 싫어요. 예, 촛불 들었던 분들이 그런데 거기까지 어쨌든 나머지 2년 동안에도 정의당과 정책으로 연대하고 표결에 참여할 때는 아마 같이 가야 될 걸로 저는 믿어서 과도한 욕은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루비콘강을 걷는 것 같아요. 그죠?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또 과도한 언사로 정의당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나머지만 보니까 뭐 저는 지금 걱정되는 건 뭐냐면요. 지금 이 괜히 열린민주당과 이게 시민사회 뭐 시민을 위하여 뭐 지지층들이 어떤 팬심이 많이 작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싸울 필요도 아닌데 목요일 이후면 어떻게 보면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종원 대표님의 저랑은 아무 관계도 없죠. 아니 뭐 본인 입장 얘기한 거. 본인이 네, 방송에서 네. 했던 얘기는 정의당 꼭 끌어안고 가야 된다라고 지난주까지 그렇죠. 되게 강하게 아니,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아직도 정의당 끌어안고 가는 게 민주당이 댓글로 달리는 거 보면 뭐 정의당이 뭔데 데려가냐 시작부터 시작해서 개총수님 욕을 엄청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민주당을 위해서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래서 개총수가 지난주까지 정의당이랑 같이 하자 그러다가 이번 주에 또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정치가 그런 겁니다. 될 때까지는 열심히 빌고 빌어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 명분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을 쌓아가는 과정을 밟았기 때문에 지난주까지는 저도 그렇고 우리 개총수님도 그렇고 정의당도 어떻게든 같이 가는 그림을 만들었는데 왜냐하면 같이 안 가면 실제로 지역구에서 싸워야 되거든.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같이 가자고 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전국 무슨 전국위원을 뭐 대회를 열어갖고 하여튼 최종적 거부 의사를 밝혔잖아요. 그럼 정치적으로는 그 의사는 존중하는 거지. 대신 정치적으로 너는 그렇게 책임졌으니까 오늘부터 욕할 거야. 이건 또 아닌 거고. 그냥 거긴 그럼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정의당 열심히 그 비례로 정당 투표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선거운동 하세요. 우린 우리 갈 길 갈게요. 라고 이제 거긴 돌아선 상황이 된 거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열린민주당하고 시민을 위하여하고 그다음에 정치개혁연합하고가 같이 이런 구조에서 서로의 장단점에 대해서 토론하고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뭐 넌 절대 안 된다. 난 된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가 민주당의 전당원 투표로 인해서 결정이 되고 민주당이 정치적 입장을 취하게 되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굳이 서로 나를 세워가면서 감정을 상해 놓으면 제가 옛날에 많이 봤거든요. 이게 저도 이런 장면 많이 떠올라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저기 정의당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 개혁당 그룹하고 민주당 훨씬 원래 가까웠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지금은 서로 정당을 따로 하는 지경이 된 건데 그렇게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하여튼 앞으로 일주일 동안은 조금 서로 지켜보면서 아, 내 생각은 이래. 아, 넌 틀렸어 하지 말고 내 생각은 이래까지만 좀 서로 가면서 분위기를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열린민주당을 대놓고 까요. 왜 까냐면 명분이 없어요. 그 명분이 없다는 게 뭐냐면 정권지원이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저는 저 당의 민주당의 손을 못 잡게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만약에 정봉주 의원님이 더불어민주당이 더 파랗고 더 진보적인 분들을 모셔야 된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을 신청하면 안 됐었죠.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있었다 그러면 공천을 신청하지 말고 차라리 밖에서 저 정당을 만들어 갖고 이번 선거를 대비했다 그러면 저는 인정을 해요.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억울하시지만 공천 탈락이 된 다음에 뭐 블랙홀로 빨라들고 나는 워머리 된다. 어떻게 보면 보복성 아니면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면서 저는 당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명분이 없고 뭐 이 얘기를 하면 또 저한테 뭐 비판이 오실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원래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면 존중을 하고 맞죠. 근데 그럼 공천을 신청하면 안 됐었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거는 오히려 너무 즉흥적이 아니었나. 그래서 근데 이게 시간 지나다 보면 이제 민주당이 어느 정당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민주당과 시민사회 가면 정의당이 빠져나가면 저쪽은 이제 더 명분이 없어요. 정의당에게 표 죽이시는 사람 오라거든요. 지금 저쪽은 그거 하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정의당이 합류를 안 하게 되면 작은 시민사회들이 모여갖고 같이 가는 모습은 민주당에게 더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모습들이 더 이쪽이 더 합류를 해서 지금 개청수님은 그러면 열린민주당에 계신 분들이 우리 이제 나머지가 하나가 될 것으로 보고 거기에 그분들은 하나 돌아올 수 없을 안 들어올 것이다. 왜 그러냐면 또 거기 가세한 손혜원 의원은 또 본인이 공천을 지금 공천관리위원장을 해갖고 저는 그분의 생각을 좀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머릿속에 있는 분들에게 지금 계속 섭외 저기 공천 제안을 하실 거라고요. 물론 그분들이 오면 다행이지만 지금 민주당이 어느 정당을 선택한 이후에는 그분들이 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 거라고요. 근데 몇 분이 이렇게 만약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면 오기도 힘든 거거든요. 그래갖고 근데 지금 뭐 최근에 여론조사 했더니 한 5.7%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민주당이 어느 시민연대와 손을 잡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반정의당 세력 심리가 작용한 거고 민주당이 어떤 세력과 갈 길을 정해갖고 방향을 잡는다 그러면 저는 이 정당은 3%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한 사표의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